드립니다. 뷰티풀 맘마 미야. 자, 네. 오늘도 저희 이렇게 또 분위기 좋게 시작을 하는데 오늘은 제가 일단 기대가 굉장히 큽니다, 원장님. 네. 얼굴이 되게 이제 예쁘신데 약간 조금 눈이 처지면서 약간 우울해 보이고 약간 조금 무거워 보이는 느낌이 있었죠, 약간. 네. 사실 어머님이 고생을 조금 많이 하셨어요. 21살 어린 나이에 결혼을 하셨는데 또 아이를 만들기 위해서 8년간 시험관도 하고 이렇게 되게 힘들게 또 아이를 낳고 아무튼 20대를 되게 힘들게 보내셨다고 그러셨거든요. 저는 좀 신기해요. 저는 네. 마지막으로 제가 메이크업을 하면서 보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이 과정을 얘기를 들으면 전혀 저는 못 느꼈던 거. 아까 뭐 우울함이 있었다 뭐 이런 네. 궁금합니다, 지금. 그러니까요. 저도 너무 궁금하기 때문에 저희가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게요. 네. 바로 그러면 어머니 한번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요. 어머님, 나와주세요. 오래 기다리셨죠? 박정숙 어머님의 달라진 모습을 확인하는 순간. 홀로서기에 대한 압박감과 부담감에 자신감을 잃고 지쳐 있었던 박정숙 어머님. 흐르는 세월에 젊은 시절 보았던 얼굴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던 그녀가 정말 놀랄 정도로 달라졌습니다. 우울해 보이는 기색 없이 당당하고 생기가 가득한데요. 너무 고우시죠? 아니, 얼굴이 원래도 작으셨는데 더 작아지셨어요. 어머니라고 부르면 안 될 것 같은데, 진짜? 진짜 역대급인데요. 언니, 잘 지내셨어요, 언니? 너무 예뻐요. 네. 아니, 원장님이 누나. 못 느꼈다고 얘기하는 그쵸, 그 말이 뭔지 바로 알 것 같아요. 네. 와, 어떤 노력을 해주신 거예요, 도대체? 네. 다이어트를 한다고 얼굴이 이제 처진 살이 올라가 붙진 않죠. 맞아요. 네. 근데 눈이 약간 좀 처져 보이고 아까 말했지 이제 얼굴은 커 보이고 목은 좀 짧아 보이고 약간 그런 게 있었거든요. 그래서 눈은 눈썹 살짝 올려드리고 눈꺼풀 쌍꺼풀을 약간 얄쌍하게 만들어갖고 눈매가 좀 또렷하게 만든 거고요. 살이 처져 흐려 보이고 우울해 보였던 눈매가 또렷해졌고요. 얼굴은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고식적으로 그 안면거상술 귀를 한 바퀴 돌리는 그런 수술은 이제 흉이 많이 남으니까 어머님이 흉터를 남기지 않았어요. 그래서 없어. 우리가 없어. 이제 미니 리프팅이라고 해서 뭐 구렛나루에 살짝 절개해서 처진 건 올려주고 그다음에 이제 목선은 좀 귀 뒤로 좀 당겨드리고 불퉁불퉁했던 턱선도 이제 갸름해졌습니다. 오늘 한복을 입으신다고 얘기를 해서 사실 한복에 좀 잘 어울리는 메이크업이 굉장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한복 메이크업 할 때 눈매를 좀 또렷하게 그냥 선으로 살려야 되는데 그냥 조금 흐릿한 컬러로 라인을 좀 살짝 세워서 분위기를 조금 내봤고요. 여기서 또 포인트는 뭐냐면 이제 블러셔인데 이제 광대선이 조금 있는 스타일이세요. 이렇게 동그랗게. 그래서 광대선을 이제 조금 더 가리면서 갸름하게 보이기 위해서 이제 크림치크로 좀 V라인처럼 같이 연결해서 좀 만들어줬고요. 볼터치는 크림형 제품을 사용해 세로 대각선 모양으로 발라주면 광대뼈가 부각되지 않고 훨씬 부드러워 보일 수 있습니다.